우린 밤하늘의 별이 될 거다. 가자! 우리의 조국 얼샤를 위하여! 칼과 칼이 맞부딪히는 생과 사의 갈림길, 그 치열한 곳에서 나 에스테 슈페르트는 살아있었다. 그 녀석에게 배신당하기 전까지는. 아가씨라고? 내가? 여기가 어디지? 그야, 얀스가라에 있는 주인님 저택이죠. 그럼 전쟁은 어떻게 됐지? 얼샤는...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가씨. 전쟁은 이미 3년 전에 끝났잖아요. 얼샤 왕국은 멸망했어요. 얼샤가 멸망했다고? 어서 오십시오, 제드카이언님. 망할 놓친네. 전투에서 실컷 고생하고 돌아왔더니 이런 쓸데없는 걸 남기고 가? 신관의 낙인이 하나도 아니고 셋이나 찍힌 유언장. 절대 거역할 수 없는 그 유언의 내용이 아이딘 백작가 영예와 결혼이라니. 밤하늘의 별처럼 아름답기로 소문났지만 황태자와의 연문설로 호수에 몸을 던진 여인. 그 인간은 목숨 한번 참 쉽군. 루시펠라 아이딘. 나 아니 이 육신의 이름이다. 마치 인형처럼 살기 위해 태어나기라도 한 듯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회복도 더딘 몸. 이렇게 무력하게 앉아 병약한 얼굴에 분칠이나 하며 제덕하이어 하인트를 기다려야 하다니. 정복전쟁에서 얼샤를 무자비하게 쓸어버린 적국의 장수와 눈을 마주하는 건 정말 힘든... 피차 억지로 하는 약혼이라지만 참 기분 더럽게 구는군. 뭐? 또다시 호수에 뛰어드는 멍청한 짓을 벌였다간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럼 다음번엔 황궁 청탑에서 뛰어내리면 되겠군요. 역시 마음에 안 들어. 까짓거 살아주겠어. 루시펠라 아이딘으로. 널 사랑한다고 했잖아. 알잖아. 널 위해서라면 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그러니 이렇게 내 사랑을 증명할게. 그럼 우리 사이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지? 그치?